안녕. 방금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 제가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우선 씻고 올게요. 끝내고 왔습니다. 우선 제 아침 루틴, 유산균을 먹어요. 비타민을 먹습니다. 오늘은 컴백 준비를 하는 동안 양혁은 어떻게 사는지를 정말 가식 없이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브이로그를 찍고 있고요. 진짜 뭐 계획이 없어요. 틀이 없어요. 왜냐면 진짜 항상 살던 대로 영상을 찍을 거여가지고 그나마 자그마한 틀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선 운동을 갈 거예요. 운동을 가기 전에 항상 보충제를 챙겨 먹는데 오늘은 헬스 텀블러를 안 갖고 와가지고 이게 제 보충제 통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텀블러가 없을 때 야 너 이렇게 먹으면은 저의 운동 가기 전 준비 끝. 그리고 사실 지금 어디서 싸놔가지고 제 가방 안에 연습실 갈 때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선 텀블러, 그 아이패드, 그리고 운동 장비. 지금 운동을 가니까 마스크. 이제 운동하고 땀 나거나 그러면은 마스크를 바꿔야 되니. 그리고 에어팟. 그리고 이거는 연기 연습하고 있는 대본이에요. 그리고 영양제, 칫솔, 지갑, 보조 배터리, 향수, 립밤. 이렇게 가방에 들어 홈삼. 이거 왜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하러 가볼까요? 출발. 여러분, 날씨가 진짜 더워요. 저 지금 반바지에 긴팔 하나 입고 왔는데 땀나요. 자, 이제 운동샵을 시작했습니다. 두 개!
하나, 둘, 자, 셋, 땡기면서, 자, 셋, 가야 돼, 자, 넷. 손 한번 봐보실래요? 손이 어떻게 이러지? 자, 이제 연습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출근 전에 온 거라서 산책으로 유산소를 대체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 안녕. 산책. 이 길은 제가 카페에도 올렸었고 옛날에 점프하면서 올린 사진 있죠? 그 길입니다. 운동 끝나고 사무실 가는 길에 있는 산책로여가지고 날씨가 좋으면은 자주 와요. 여기 산책로를 딱 거의 끝에서 끝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10분 정도 걸으면은 끝나요. 꽃이다. 어쨌든 10분 정도 걸으면 끝나가지고 뭔가 엄청 길지도 않고 딱 좋은 시간대인 것 같아. 10분에서 최대 20분 그 이상은 못 걸어. 힘들어. 산책이 끝났습니다. 참새다. 어디 갔지? 비둘기다. 안녕. 너 지나가도 될까? 지나갈게. 날아가지 마. 쟤 나 지나가. 야, 나 지나갈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놀랄 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착.
인스파이어. 샹들리에가 저를 맞이해줍니다. 저의 기타 보관소예요. 이찬이 거, 내 거, 그리고 흑인자. 절미가 있습니다. 인절미. 운동 다녀왔으니 보충제 여러 가지. 저 뒤에 라면들 보이세요? 항상 이런 먹을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익숙한 배경 아닌가요? 제가 항상 브이라이브를 하는 곳입니다. 멤버들한테 인사 갈라 그랬는데 멤버들이 보컬 레슨을 받고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준 거를 먹고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놨네. 아, 괜찮아. 다시 벗고 올게요. 오늘은 이 새로운 레슨을 하는 캐릭터를 알아가는 시간이어가지고 이 친구에 대해 좀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모습 낯설죠? 하고 올게요. 한 시간 했네요. 우선 연습 끝나서 이제 저희의 다음 앨범 낙서를 연습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그 모습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좀 이따 올게요. 안녕.